혹시? 그랬던 것 같아요. 예. 네. 아~ 근데요, 그게요,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, 그렇게 1분 정도 웃잖아요? 그러면 1시간을 찌푸리려고 해도 인상이 잘 안 써져요. 이렇게 했던 이게 근육이 있어서 그런지, 인상이 안 써져요. 그리고 되게 화가 났는데, 나 잠깐만,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맞아. 웃잖아요? 막 이렇게 웃으면, 나서 또 싸우려고 나오잖아요? 그러면 그 사람이 한없이 착해 보여요. 아니, 일단 그렇게 1분 웃으면 상대편이 미친 것 같아서 일단은 좀 겁을 먹겠는데. 아니, 그때 분위기는 뭐냐면 형이 웃으니까 분위기가 약간 쌓였는데 이렇게 눈치보다 같이 이렇게 웃게 되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강사분들이 많이 그 방법을 쓰라고 추천하는 방법. 아, 소리 내서 웃는 네. 방법. 웃다 보면 잊게 된다고. 뭐, 어때요? 화. 이제 잘 안 되죠? 화 하면 또 김구라 씨잖아요. 네.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구라! 구라, 구라! 구라! 그래서 쓱 가다가 야, 이건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. 딱 왔어요. 근데 거기가 연기학원이에요. 연기학원인데 그 연기학원에서 배우는 학생이야. 내가 고3 정도 돼 보이더라. 그러니까 거기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떡볶이 먹고 있고 거기 선생님 있고 애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걔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. 그래서 제가 누가 그랬니? 아주 정말 속에서 막 이만큼 올라오는데 누가 그랬니? 제가 그랬는데 불러가지고 야, 몇 살이야? 뭐 고등학교 3학년. 야, 너 있잖아. 내가 예를 들어서 네가 뭐 중학교 1학년이나 뭐 초등학교 6학년 됐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야, 너 지금 고3식이나 된 놈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구라구라 김구라 너 그럼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. 그리고 너 내가 보니까 너 지금 뭐 연기 지망생인 것 같은데 이 바닥에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예의를 못 갖추고 이렇게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너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? 너 선생님 보기도 부끄럽지 않니? 제가 그 얘기 딱 하고 나서 바로 돌아왔어요.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너무 멋있는 거야. 뒤에서 애들이 아니 나 뒤통수에 내가 눈이 있는 것 같아. 쟤들이 나를 저 사람 약간 뭐가 저 김구라 맞아? 막 이런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거기서 내 화가 그냥 쑥 가라앉는 거예요. 이제 알죠? 야, 네. 근데 이상하게 지금 제가 혼자 해보니까 아니 근데 힘든데. 아니 본인은 좀 기분 나쁠 만해요. 이상하게 구라 김구라 하면 기분 나쁜데 예를 들어서 태규 봉태규 그러면 그렇게까지 기분 안 나쁘고 그쵸, 다른 저도 이름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는 저는 되게 저도 많아요. 이렇게 돌아다니면 정말 예의를 안 갖추고 저를 아는 체 한다든지 저한테 막 무리하게 막 휴지 조각 갖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죄송한데 여기다가 좀 다른 걸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? 그러면 뭐야? 그리고 가요. 그러면 진짜 여기서 누가 바늘 대바늘로 여기를 이렇게 확 찍는 것 같아요. 아니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뭐 직과정이 뭐라고 뭐 이러고 가요. 네. 아니 그 좀 사인지 좀 그냥 A4 용지라도 좀 아니면 뭐 그래서 어떻게 그 그럴 때 좀 참아요? 네,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화를 못 내요. 아, 그렇죠. 네, 막 근데 그게 진짜 취미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는다고라고 이렇게 하네요. 황당한 건 그거예요. 어린 친구들 중에 막 이름 부르는 것까지는 참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, 집 앞에. 근데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욕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걸로 부를 때가 있어요. 봉태규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야 이 똥싸개야 그래요. 그러면은 약간 황당해요. 그런 욕을 들으면 애들이니까. 근데 애들이 어린 애들이 가끔 가다 휴지로 갖고 올 때 다른 거 갖고 오라고 하지 말고 그래 하면서 해주면서 찢어졌네. 또 찢어졌네. 제가 볼펜이나 샤프로 해줘요. 샤프로. 제가 그 한창 어떤 영화, 저 비트라는 영화에서 욕을 좀 많이 했잖아요. 그게 그게 17:1 뭐 이렇게 해서 네. 거기 욕이 너 어서 좀 노란이야 뭐 이렇게 해갖고 그게 고등학생들이 그 보지 말아야 되는 영화인데 그걸 보고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면 저한테 다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. 옛날에 그 대사를 네, 자기네 따내는데 그게 대사니까 저한테 이렇게 제 앞에서 해도 친근감을 네, 표시하는 뭐 그런 건데. 그걸 저를 보고 대놓고 저한테 이 삐리리야 막 이러면서 너 어서 좀 놀았냐 저한테 계속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혼자 이렇게 가고 걔네들은 몇 명이서 이렇게 가면서 욕을 그렇게 다 한 명씩 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.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겼어요. 똑같이 그 영화에 있는 대사 그대로 했어요. 걔네들한테 너 다음 너 제가 욕 좀 잘하거든요. 그러고 훨씬 너희들도 그랬듯이 나도 연기한 거야. 그 속이 다 후련했었어요.
아니 김지훈 씨, 김지훈 씨 얘기 좀 들어봐야죠. 바로 되게,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? 근데 되게 재밌네요. 네, 그리고 또 집에서 근데 되게 커다란 3D 테레비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막 연예인도 많고 약간 화났어. 약간 화났어.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.